파이팅 하고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곡이니까. 네. 무대에 따라 선본 적 없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처음이지. 불러보겠습니다. 야, 저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기 쉽지 않을 텐데요. 괜찮아요. 긴장돼. 어우, 긴장돼. 긴장되는구나. 쉽지 않을 텐데. 그럼 뭐 새롭게 뭔가 좀 도전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해보고 싶은 거나.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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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윤우가 음악적인 뭐 있었어요? 아, 재능이? 관심이 있다 그래서 예. 막 이렇게 미디 같은 걸 배우고 싶다 그래서. 아, 미디 배웠구나. 한 1년 정도 계속 미디를 좀 배웠었어요. 글은 네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아빠가 봤을 때. 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네가 막 시 같은 거 쓰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아빠가 봤을 때 작사를 먼저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작사 쓰는 거? 그래, 작사에도 좀 소질이 있나 보구나. 어, 알았어. 네. 내가 전에도 노래하는 거 들어보니까 사실 나랑은 좀 뭔가 장르가 안 맞아. 오열하는 건 아니야. 발라드인데도 난 아니야, 일단. 그래서 아빠가 고민을 해봤는데 너한테 추천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굉장히 그 감성적인 부분도 잘 다루고 누구지? 되게 힙한 음악도 되게 잘 만드는 사람. 누굴까? 힙한 분은? 그 두 가지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프로듀서라고 할 수 있지. 최고의 프로듀서. 누구지? 누군데 근데? 자이언트. 어! 양화대교 알지?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지금 개인 연습도 시키는 거야?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소리가 좋네 아프지 말고 너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잘한다 오케이 그렇지 윤미조 같았으면 어떻게 불렀을 것 같아? 아빠 했으면 울면서 불렀겠지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빠는 아빠만의 또 이 매력이 있어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모든 노래에 적용이 되네요 이 울음작품 아프지 말고 느낌 있지?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스타일 아빠는 약간 감정이 벅차오르네 항상 아빠 벅차 뭔가 곡 쓴 거를 갖고 약간 영어 가사가 좀 필요해서 윤우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라임을 또 맞춰갖고 또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도 자랑한다 펄불출 펄불출 그래서 윤우한테 설명을 좀 했어요 아 이분은 힙한 음악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굉장히 감성적인 음악도 굉장히 잘하신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프로듀서는 자이언티 씨가 아닐까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프로듀서는 자이언티 씨가 아닐까 자이언티 선배인데 되게 어려워해 아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랑 있으니까 그래 자식 아니면 선배님이신데 자, 됐습니다. 아, 예. 야, 그럴 수가 있고, 야. 우리 윤민수 씨 90%를 죽이네. 야. 네. 저렇게 뵙겠습니다. 돼요. 네. 저렇게 돼요. 감사드립니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 주제요? 회의하는 거야. 아무거나 얘기해봐. 뭐 줄무늬? 줄무늬? 생각난 사람 있어? 제 엄마요. 왜요? 엄마? 네. 재밌네. 이게 단어들을 딱 떠올리면서 엄마. 이제 뭔가 잡아 나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야? 아버지? 일단 등. 등? 네. 등? 등? 왜? 힘들어서? 등? 힘들어하는 모습? 보통 아빠 하면 되게 죄송함, 미안함 이런 건데. 등? 네. 이게 아빠가 이게 좀 넓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좀. 넓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좀. 아빠 운동 열심히 하. 나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되게 슬프다 이런 그렇지. 걸 느꼈는데 아빠 풍채네요. 그리고 아버지 하면 넘어서야 할 존재. 라이벌, 라이벌이. 약간 라이벌로 보네. 와. 근데 이게 뛰어넘는다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아빠를 완전 막 누르고 이러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네. 가족인데. 네, 네. 인정받고 싶은 아버지한테. 네. 인정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대. 독립적인 뭔가로 네네네. 뭔가를 보여준 것 같아.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속을 들여다본 거거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들여다본 거야. 이렇게 해. 그러니까 가사가 이래. 너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냥 나는 되고 싶어.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이야. 너무 좋아한다. 어. 아니 쟤는 내가 얘기할 때는 뽀로도 안 듣던데. 형이잖아 형. 그럼 다르지 아빠랑 형은. 엄마가 기댈 만한 나무가 떳떳하고 싶어. 당신 앞에 언젠가 섰을 때. 근데 어쨌든 윤호가 얘기한 걸로 지금 가사가 정리가 돼가지고 뚝딱 하면서 나왔어 지금. 근데 지금 되게 소름 끼쳤던 게 지금 나무가라 했잖아요. 근데 나무가 사실 윤우 그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아, 진짜요? 아, 나무가 너무 신기했어요. 어? 가사에 엄마가 먼저 나왔다. 어? 가사에 엄마가 먼저 나왔다. 아니, 엄빠라고 해도 되잖아. 아빠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이게 아빠한테 한 얘기예요, 사실. 그러네. 아, 네. 아빠한테. 그러네. 나나나나 이 노래 몰라? 야, 귀여워라. 어, 귀여워. 저때 몇 살 때예요? 11살. 11살? 아, 그때 진짜 귀여웠는데. 아유, 진짜. 아, 한번 들어볼래? 내가 다운을 해왔거든. 자, 들어보시죠. 처음 들려준다. 나는 되고 싶어. 오. 자랑스러워. 엄마가 기댈 만한 나무가 이게 신기해. 싶어. 역시 자연이야. 당신 앞에 언젠가 어 좋은데. 때. 야 오, 좋다. 좋아 좋아. 예술이다. 아빠 여기 중간에 뭐 나레이션 같은 거 필요 없냐? 나레이션 아빠 너무 예쁘지 않아? 뛰고 싶어. 코러스 싶어 지금. 숟가락 얹으려고. 아니, 코러스 아빠. 아니야 아빠는 코러스, 괜찮아. 코러스 아빠는 괜찮아. 이거 너무 섭섭하다. 나는 되고 싶어. 아니 근데 지금 딱 좋은 거 같아. 아 그러면은 뭐야 근데 왜 녹음실에서 보게 된 거야? 어 윤우가 지금 갖고 있는 목표가 있다는 거야. 현재 목표는 음반 만들기. 저기 터져야 지금 노래 내는데 예. 우리 현관회를 좀 역전하는데. 그러면 곡도 작사 작곡도 직접 지금 해보고 하는 거 할 거야? 네네네. 아 곡을 직접 쓰는 거. 네. 근데 그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사실 일단은 곡을 낼 거면 곡이 있어야 되는데. 곡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롤모델이 있잖아. 저런 선배들이 저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힘이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영탁 형이 돈을 안 받고 곡을 주는 걸로 유명해. 영탁 씨가 이제 돈 안 받고 곡 써주는 걸로. 그래서 네, 진짜 네, 진짜 맞아. 고맙죠. 근데 진짜 윤우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고. 근데 윤우야 진짜야. 형이 한 최근에 2년 동안 프로듀싱한 노래들은 작곡비를 안 받았어요. 윤우가 뭐 불러 볼까? 찐이야 한번. 아, 찐이야. 원곡자 앞에서 부른다는 게 그렇지. 엄청나게 긴장되거든. 찐,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겨내면은 진짜 성장한. 좀 나도 힘든데 노래를. 자기도 힘들어. 한번 그래 해볼까? 해볼까?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동하세요. 네. 트로트 평소에 안 부르죠. 아빠 모르죠.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들을 수가 없어요. 저 없을 때 듣고 뭐 연습하고 하니까. 자 찐이야 갑니다. 찐이야. 오. 아. 과연. 야. 하나 둘 셋 찐찐찐찐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애가 흥이 하나도 없어 정말 이렇게 아 이런 흥이 있어야 되나요 아까 춤추는 거 봤잖아 야 잠시만요 잠깐만 왜 목소리가 안 올라가지 윤우 또 다른 노래 한번 더 불러볼까? 뭐 불러볼까? MR 여기서 뭐 바로 받으면 되니까. 아 다른 노래요? 어. 아 다른 노래요 바로. 그러면은 영탁 씨가 약간 아 이 노래는 아닌 것 같다 하고 바로 넘기네요. 예. 봄엔 삼촌 노래 하나 불러볼게요. 어 뭐 어떤 노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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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못해가 그렇게 막 쉽고 편한 곡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노래죠. 어려운 곡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곡이라서 삼촌들도 뭐 별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밥을 먹어도 오. 아, 이 좋은데 이제. 눈물 없이는 삼키지 못해. 목소리가 근데 좋다. 억지로 먹고 먹어도 속이 늘 허전해. 느낌은 되게 좋아요. 음색이 되게 좋다. 영화를 봐도 우와. 내가 뭘 본 건지 기억 못해. 와. 밥도 잘 먹지 못해. 네가 약간 영탁 씨가 지금 약간 욕심 나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하루를 먹고 살아. 어머 어머. 버스도 타지 못해. 어머 어머. 누가 날 욕할까봐. 우는 날 놀려댈까봐. 아무것도 못해. 너 없이 나 혼자. 어 음색이. 자. 내게 네 사랑이 필요해. 오, 와. 와. 아빠, 쟤는 저 발라드 해야 돼요. 어, 헐금차기. 아빠, 헐금차기. 아, 바로 일어나네. 아들 앉아 있고. 대박. 와,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와,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대성대죠, 우리. 네가 왜 거기? 내가 왜 여기서 나와? 내가 왜 여기서 나와? 그러네. 진짜 왜 여기서 나와요? 아빠 올 줄은 몰랐나 보네. 노래 다 불렀어? 뭐 그냥 뭐 불렀는데? 얘기 안 해. 급식스러워. 다른 애 같아, 다른 애. 안 돼. 야, 어차피 방송 나가면 제발. 다 듣게 돼. 아, 제발. 야, 그리고 아빠의 이 황금송이 들어가줘야 네가 또 아니, 편집이...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로 잠깐만. 아니, 잠깐만, 진짜 안 돼. 아, 맞아. 아니, 지금, 한번. 여기 녹음 받은 거는 못 해고. 못해? 한번. 야, 못해를 했어? 한번. 들어봐야지, 들어봐야지. 진짜 궁금하더라고. 아니, 아니. 아니, 아빠, 한 번만. 아, 제발. 너 밥 잘 먹잖아. 어, 밥 잘 먹는다. 얘는 밥 잘 먹잖아. 아니, 아빠, 아니! 아니! 대박이다, 대박. 너무 스러워. 왜 저렇게 놀래니? 나왔어요, 나왔어. 귀까지 빨개졌어. 밥도 잘 먹지 못해. 아, 듣는구나, 결국. 네가 생각날까 봐. 아, 목소리. 네 생각에 지쳐갈까 봐. 네가 또 왜 이렇게 귀엽냐? 아니, 그건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왜 이렇게 숙여.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근데 후가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는 것보다 아빠한테 들려주는 게 제일 긴장이 됐대요. 예. 아, 네.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아빠도 되게 진지하게 들으니까. 오, 이거 잘했다. 정말 흐뭇해. 아, 아 민망해. 좀 되게 잘, 여기는 완전 아, 잘할 거. 우리 같은 부분에서 그지? 완전 펌 느낌이래. 어, 완전 펌이야. 아빠 기분 좋네, 기분 좋아 지금. 이제 정식 녹음하는 거예요? 네네. 오. 네. 왔어? 가사 잘 나왔던데? 어 그래요? 응. 저분은 누구세요? 아, 엔지니어님? 윤우 미디 선생님. 아. 그죠? 괜찮죠? 응. 아낌없이 단어가에 들어가 버렸어. 왜 또 왔어? 뭐 하는 거야? 아빠인데 왜 이렇게 회방꾼 같지? 또 왔어. 너 여기 왜 있어? 어? 내가 먹고 싶다. 어? 이제 한번 불러볼까? 오케이. 자, 나무 안곡 최초 공개입니다. My love, my love. 오. 모든 걸 내준 당신을 위해선 다 줄 수 있어. 어, 초반에 좋은데? 노래가 늘었어. 사랑을 이젠 주고 싶어. 당신의 숲이 되고 싶어. 나는 되고 싶어. 어, 너 진짜 좋다. 매력 있어, 매력.
기댈 만한 나무가 좋네. 떳떳하고 싶어 당신 앞에 섰을 때 서스 이러네. 나, 아빠 나오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저희가 또 첫 버스킹이기도 하고 네. 또 의미도 있는데 설마 이 중에서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없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용기를 가지신 분이 혹시 또 있을까 해서 그만큼 용기를 설마 부르나요 여기서? 어, 여기서? 여기서?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혹시라도 여기서 부르는 거야? 와 쉽지 않은데 와 강행군이야 지금. 아 쉽지 않아요. 노래 녹음해놓고 바로 버스킹 시키는 아빠가 어딨어. 저런 거 한번 하고 나면 또 엄청 성장하는 거야. 어 저기 오, 예. 딱 봐도 예. 딱 봐도 노래 하고 싶은 어, 예. 오세요 오세요 나와보시겠어요? 예 나와보시겠어요? 예. 진짜요? 나와주세요. 우와.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지금 이유인지 모르죠. 전혀 모르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네? 마스크가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더 마스크를 못 쓰시고 이랬는데? 아이고 그 저는 사실 아빠 어디가 심한데 아빠 어디가 심한데 와 대박 야, 대단하네. 또 준비한 노래가 노래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특별히 자이언티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나무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말도 잘하는 이제 불러보면서 일단은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큰 건 아닌데 네네. 일단은 그 매니저님이 갖다 주실 거예요. 아빠! 아빠! 아주 좋아. 타이밍 좋네. 그래. 유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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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수. 아빠가 인기가 많네요. 인기가. 아빠도 인기 많지. 처음 보나 봐. 안녕하십니까. 파이팅 하고 그래.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곡이니까 그 무대에 따로 서본 적 없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처음이지 불러보겠습니다 야 저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기 쉽지 않을 텐데요 긴장해 아 긴장돼 어 긴장돼 긴장되는구나 쉽지 않을 텐데 My love, 오. 모든 걸 내준 당신을 위해선 야, 야, 대단하네. 다 줄 수 있어 아낌없이 좀 아빠도 떨리셨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저도 긴장되더라고요. 이젠 주고 싶어 잘생겼어요. 당신의 숲이 되고 싶어 나는 되고 싶어 처음에 숲으로 하더니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네. 네. 그렇게 떨지도 않네. 어, 그러게요. 나무가 떳떳하고 싶어 당신 앞에 섰을 때 나 와, 이 손까지 내려 어떻게 저렇게 안 떨 수가 있죠? 신기하네. 이제 즐기네. 떠는 건 전혀 없고. 아빠 많이 떨고 있잖아요. 긴장해서. 맑은 하늘 2절인가 봐요. 네. 그래도 이게 완곡으로 들으니까 확실히 노래가 완성된 것 같아 좋네요. 머금을 수 있게 냈더라도 괜찮다며 그대는 나를 보며 웃어줬어 됐어 준비가 됐네 얘는 무대 쓸 준비가 됐어 뮤직뱅크 준비하자 아 다음에 FD가 아니라 선수로 아빠 길자리가 없는 것 같아 별로 애가 너무 잘해버리네 당신 앞에 섰을 때 1, 2,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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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 나는 되고 싶어. 진짜 신인 가수 같아. 엄마가 기댈 만한 나무가 떳떳하. 완전 성공적이다. 아, 네. 무대 매너도 너무 좋고. 다 컸어, 다 컸어. 땡큐. 잘했어, 잘했어. 됐어. 아, 잘했어. 땡큐. 그 다음에 아빠 항상 공연 끝나면 하는 게 있어. 감사합니다. 네.